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뜬금뉴스의 김준호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남자들을 유혹해 불법 사기 도박을 벌여온 미모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여성은 서울 염창동의 김모 여보. 여보! 다음 소식입니다.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700년 된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드디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.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명훈 기자. 네, 정명훈 기자입니다. 잠시 후 1분 뒤면 700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고려 청자가 바로 이곳에 놓이게 되는데요. 뒤를 야 임마! 야 임마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자가 700년 동안 멀쩡하던 게 7초 만에 본드 없어요? 본드 없어?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. 예. 예,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.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한 호텔에 무장단체가 자살폭탄 테러를 예고해 터키 당국이 비상경계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터키에 나가 있는 안상태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. 네, 폭탄 테러가 예고된 터키 이스탄불 한 호텔에 나와 있는 특파원 안상태입니다. 폭탄 테러가 예고된 시각은 정확히 오전 9시인데 앞으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호텔 측에서는 숙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냈고요. 호텔 자체의 출입구를 모두 다 잠근 상황인데 저 안상태 특파원, 안상태 특파원 난 아직 안에 있고 모닝콜을 안 해줬을 뿐이고 내 주변엔 다들 복면 썼고 다 눈알이 내 쪽으로 와 있고 무섭고. 저기 안산에서 본 현재 시간이 이제 9시가 됐는데요. 이 복면 쓴 사람들은 도대체 테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? 네, 이들의 테러 방식은 호텔을 침입해 투숙객 중 하나를 끌어안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 안산에서 본 난 이미 품에 안겨있고 프리허그인 줄 알았을 뿐이고 가슴엔 째깍째깍 진동 오고 엄마! 나 엄마뿐이고 엄마 보고 싶고 너무 무섭고. 예, 안상태 특파원이 무사히 귀국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뜬금뉴스의 오이소백이었습니다.